더 해맑게 해야 돼. 뭐야? 마니또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나 많이 들어있네. 야, 지 많이 넣어줬네. 고맙게. 근데 이거 내가 넣은 거 아닌데? 아, 진짜? 뭐야, 이거? 초콜릿만 내가 넣은 거. 아니, 너무 없어서 내가 실망할까봐 내가 넣었어. 저는 이걸 받았어요. 그래, 좋아. 그러네. 딱이네. 아니, 왜 저래? 오늘은 이제 토요일인데 이제 교회에서 크게 행사가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준비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일은 진짜 하나도 안 힘들고 너무 즐거워요, 진짜.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드디어 쿠킹 클래스를 예약한 거를 들으러 가는데 그럼 다녀올게요. 얼마 언제쯤 들어갈 수 있니? 귀엽다. 너야 다진가? 귀엽다. 와. 엄청 귀엽다. 감쪽 같아. 감쪽 같아. 이거 뭐 그냥 버릴 것 같아 보지도 않고. 보라고 말하고. 진짜 진짜 같다 근데. 그쵸. 자세히 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적당히 어설퍼야 티가 나는데 너무 잘 걸어가지고. 진짜 너무. 맞아. 아 근데 이게 얘기를 하면 해야 돼. 관광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얘기 안 하면 그냥 먹고. 그니까요. 여기 지금 쿠킹 클래스 하는 곳 도착했어요. 뭐가 너무 예쁘다. 여기서 뭐 먹는 곳이요. 되게 쫀득한 편인데? 진짜 맛있다. 내가 먹었던 거는 되게 막 바스락거렸거든? 그렇게처럼? 토마토도 맛있어. 토마토 먹어봐, 토마토.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육기입니다. 이거는 친구가 만든 육기입니다. 야, 쟤는 왜 버섯이냐고. 그리고 이 친구는 플레이팅을 이렇게 예쁘게 했어요. 야, 난 버섯이냐고. 너무 예쁘다고 그러고. 짠. 다들 많이 수고했어. 맛이 어떤가요? 소스를 사용하겠습니다. 너네도 안에 리코타 치즈가 쭉 물처럼 흘러나와? 종종 떴을 때 뺀 거 맞아? 아니 물을 너무 조금 넣어서 이렇게 종종 뜬 건지 안 뜬 건지 몰라가지고 그냥 3분 끓이다가 뺐거든. 선명하게 안 찍혔어? 아니야, 막 내리는 게 보여. 눈옵니다 여러분. 1월 1일 첫날 딱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집 가는데 눈이 내리고 있어요. 저희 완전 형광이다. 저희 완전 형광이야. 안 일어나면 생일. 애들 주는 거야. 화재 났습니다. 화재 불이 아야입니다. 소방관 하울. 이거는 저 투척용 소화기. 오늘은 제가 예전에 그 서점에서 잠깐 봤다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플로리다 아선생의 미국 영어 문화 수업이라는 책인데 읽다 보니까 재밌어서 훅훅 벌써 이만큼이나 읽었어요. 이거 추천할게요. 그냥 가볍게 읽어보기 좋은 것 같아요. 임산뽑기가 있어요. 동네 사람 김선윤경 전의 임산뽑기? 아니 무슨 임산뽑기가 있지? 아니 근데 이거 뽑아도 먹기가 싫은데? 이건 꼭 해야 해. 아니야, 하지 마. 저기 돈 아까워. 한 번만, 한 번만. 아, 하지 말라고. 이게 뭐야? 아이씨. 내가 하지 말. 뭐야? 한 번 더? 이거 치기. 아, 이거. 한 번 더? 아, 싫어. 아까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교회 임원회의가 있어가지고 토요일날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샀던 간식들 챙겨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요.
회의 끝나고 오랜만에 여기 새로운 임원단들과 함께 서바인쿡에 왔습니다. 우리 회장 오빠가 잘라주는 스테이크입니다. 오늘 라면 드세요. 감동. 그 내가 아니야 동영상이랑 움직여야 돼. 괜찮아. 움직여야 돼. 저희는 이제 2차로 카페를 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왔던 스큐즈미 카페에 왔습니다. 그 뭐지? 링거? 그거 같다. 오우 좋아. 저는 지금 엄마랑 여기 주산에 와서 만보를 걷기를 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계속 걸었어요. 오늘도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요. 창작의 블랙홀을 건너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에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모든 창작자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도 어떤 작품들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논의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고 현진이랑 주희라고 제 짱친들 있거든요. 이번에 뭐 새롭게 김포에 골드라인이라고 지하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그거 타면 빨리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따가 되면은 새로 생긴 지하철 김포 골드라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그 새로 생긴 김포 골드라인인데요. 인천공항 탑승동 그 느낌이 나요. 그래서 되게 전철도 들어오는 거 보니까 되게 조그맣고 아담하더라고요. 저희 예전에 오랜만에 그 우리 유자 자몽청 영상에서 나왔던 그 김포 트레이더스 거기로 왔습니다. 어디 앉을까? 아, 여기 세 명 자리다. 여러분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제 여기 현진이가 직접 찾은 파스타집에 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전세를 냈습니다. 루꼴라가 약간 내가 생각하는 루꼴라는 아닌데 그래도 뭐 오 알리올리오 냄새 오진다. 시나몬? 어 근데 이거 이쁘네. 이거 완전 예쁘다. 저는 이쁘다. 너무 이쁜데? 저희는 2차로 카페를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차는 지영이가 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스. 나 원래 태종태색까지밖에 몰랐거든? 아 태종태색 문단세? 응. 고구려부터 다 외웠어. 내가 꼴린 거 아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클라랑스의 행사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기 레스케이프 호텔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서 행사를 열심히 잘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 와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행사장에서는 이제 정신이 없어서 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또 가서 선물을 받아왔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너무 귀엽게 여기 하트도 붙여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클라란스의 나이트 크림이고요. 요것도 약간 주름 개선 기능 화장품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그 행사장에서 봤던 요거는 더블 세럼인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2020년 시작한 만큼 클라랑스 요 다이어리 요 노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선물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